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고 있습니다. Yes, we can hear you. You can proceed. So I'm going to talk to you today.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AI 4K 12 이니셔티브입니다. 유치원 초중고 대상 AI 교육을 위한 국가 지침 수립이라는 제목인데요. 어린이들이 왜 AI를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다 아시겠지만 AI는 차기 산업혁명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한 경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보 시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들을 대처하고 또 이슈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민을 말하는 것이죠. 또 아이들이 AI에 둘러싸여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리 같은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AI는 마술이 아니라 기술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AI 진로 를 고려할 수 있도록 어린 나이에서부터 AI에 대해서 배우고 또 AI 쪽으로 이제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AI4K12 이니셔티브를 미국의 인공지능협회와 컴퓨터 과학 교사 모임과 함께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네기 멜론 대학교와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세 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교육을 이제 초중고 대상으로 하기 위한 국가 지침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또 컴퓨터 과학 교사 연합에서 만든 그 CSTA 기준이 있습니다. 그 컴퓨팅 교육에 관한 기준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학년군을 4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학년군을 대상으로 이제 이 교육을 제공하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AI에 관해서 뭘 알아야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 등을 또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션은 우리가 이제 초중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잘 큐레이션된 그런 AI 리소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어린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동영상, 커리큘럼, 또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지침 등등 AI 교육에 필요한 모든 리소스들이 들어있는 그런 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AI 교육에 대한 대학용 교습 리소스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초중고 학생들을 가르치기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초중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리소스를 별도로 만들고 있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AI 교육을 하는 분들과 또 AI 연구를 하는 분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리소스, 커리큘럼 리소스를 저희가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저는 의장이고요. 또 플로리다 대학교의 이제 크리스티나 교수님이 공동 의장으로 계십니다. 프레드 말트는 명예회원이시고요. 또 맨 끝에 계신 분은 이제 예전에 CSTA의 그 공동 CSTA에서 이제 그 기준을 개발하신 분으로서 저희 공동 의장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 이제 맨 오른쪽에 계신 분께서 저희가 AI 교육을 위한 그 국가 지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지침을 만들면서 교사들로 이루어진 실무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 초중고 선생님들이 모였는데요. 이분들은 모두 이제 굉장히 경력이 많은 분들입니다. 저희가 아까 학년군을 4개로 나누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4개로 나눈 학년군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아주 전문가들이십니다. 수년간의 오랜 경험을 갖추신 분들이고요. 또 현역 교사도 계시고 또 일부분은 교사 교육을 진행하면서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지침을 개발해오고 있는데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5가지 인공지능에 관한 그 주요 아이디어를 정리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아이디어가 나와 있죠.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발표할 지침의 기본 프레임워크로 이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팅에 관한 다섯 가지 빅 아이디어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CSTA에서 만든 컴퓨팅에 관한 다섯 가지 빅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이렇게 AI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빅 아이디어는 이제 컴퓨터는 센서를 사용해서 세상을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각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감지 능력 그리고 센서 등등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빅 아이디어는 표현과 추론 부분입니다. 에이전트가 세상에 대한 표현을 유지하고 이것을 추론에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리즘과 데이터 구조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된 용어들을 이제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진이죠. 구글의 인공지능 엔진과 한국의 세계적인 바둑기사 이세돌 바둑기사의 바둑게임 모습입니다. 세 번째 AI 아이디어는 컴퓨터는 데이터를 통해 학습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AI가 급격히 발전한 것은 이제 머신러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면서 발전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머신러닝하고 AI는 엄밀히 말하면 좀 다릅니다. 머신러닝이 AI에 포함되는 것이죠. 네 번째 아이디어는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능형 에이전트는 인간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에서 다루는 것은 자연어 처리 및 이해, 그리고 추론, 그리고 감성 컴퓨팅입니다. 이 AI가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식이라든가 심리와 관련한 철학도 이 네 번째 아이디어에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 아이디어도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AI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AI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AI를 통해서 누가 도움을 받을 것인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피해를 당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AI에 관한 윤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에 관해 의사결정을 하는 AI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누가 이제 뭐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누가 대학교에 들어가 입학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신용카드 그 사용 승인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러한 이제 의사 결정을 할 때 AI를 사용한다면 공정하게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리고 그 AI 기계가 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뿐만이 아니라 이 AI 머신이 특정 결과를 도출할 때 이것을 이제 투명하게 설명 가능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아이디어의 두 번째 파트로서 인공지능은 사회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칠 수 있는데 특히 문화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는 굉장히 멋진 이제 컨셉입니다만 장애인이라든가 이제 노인들한테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택시 운전사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차가 이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AI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모두를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문화적인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경제에 대한 영향을 말씀드렸고요. 저희 이제 시리라든가 렉사 같은 지능형 도우미하고 또 동반자 로봇 같은 것들이 우리 어린이들의 이제 삶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AI 제품들이 우리의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차에 혼자 탑승하기에 적절한 나이가 뭐 몇 살일까요? 우리가 어린이를 자율주행차에 혼자 타게 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은 자율주행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 그런 동영상이 있고요.
실제로 자율주행차 안에서 이제 잠들면 좀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차 안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자율주행차가 달리는데 갑자기 그 앞에 끼어들어서 차를 이렇게 막으려고 시도한다던가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제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고 위험해 보이는 그런 문화도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AI 빅 아이디어를 이렇게 포스터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우리가 교실에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칠 때 이 개념들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포스터는 무료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지금 굉장히 많은 국가들에 의해서 채택이 되고 있고요. 이제 여러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다섯 가지 빅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정의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였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이제 개념 목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빅 아이디어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핵심 개념들이 있는가를 정리를 했고요. 그 각 학년군별로 저희가 실무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K-12 교사들이 이제 각각의 학년군별로 워킹 그룹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이 교사 실무 그룹이 각 학년군에 맞는 이제 개념들을 정의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2학년 학생들, 3학년에서 5학년 또는 6학년에서 8학년 학생들에게 이들에게 개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이고 이들이 어떤 개념을 어떤 수준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컨셉을 나중에 이제 엑셀 파일로 통합을 하고요. 운영위원회가 이것들을 일관되게 통합을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대중의 여론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일관적으로 이것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운영위원회와 또 각 학년군별로 실무그룹의 조언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빅 아이디어별로 저희가 이제 국민들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최종 수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1번 빅 아이디어입니다. 그 1번 빅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5월에 발표했는데요. 이 컬럼 이제 제목을 보시면은 그 위에 열과 행별로 이제 네 개 학년군과 그리고 각 학년별로 이제 배워야 하는 개념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초반에 보면은 이제 빅 아이디어 1번 인식이라고 제목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이 있죠. 한 문장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는 센서를 사용해서 세상을 인식한다. 그리고 이 오렌지 색깔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컨셉입니다. 교사가 반드시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개념을 오렌지 색깔로 표시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인식이란 지식을 사용해서 감각 신호로부터 의미를 추출하는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두 번째 오렌지 박스를 보면은요. 신호에서 의미를 도출하기까지 단계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 단계별로 더 추상적인 특징과 고차원적인 지식이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이해라든가 컴퓨터 비전인 같은 것들이 예시로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세 가지 그 주요 개념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이제 감지. 두 번째는 프로세싱, 세 번째 도메인 지식인데요. 각각의 개념별로 하위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네 개의 학년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컨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의 그 하위 컨셉으로는 이제 인간의 감각, 감각기관 파악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2학년의 경우에. 그래서 보면
L5는 학습 목표를 말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걸 말하고 EU는 이제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K2학년의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인간은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등으로 세상을 체험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은 학습 목표와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좀 더 이제 심화되죠. 예를 들면 이제 3에서 5학년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박쥐와 돌고래는 음파 탐지를 사용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각 학년군별로 이제 이런 차트를 저희가 적용하게 됩니다. 빅 아이디어 3번은 학습입니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한다라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오렌지 박스가 4개 있습니다. 이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할 개념이 오렌지 박스이죠. 그래서 그 학년군 중에서도 조금 밴드 높은 이제 고학년의 경우에 이제 이러한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 뭐 예를 들어 보면은 데이터 세트가 많이 필요한 이유는 추론 모델이 다양한 행동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나 의사결정 트리 이런 방법을 통해서 추론을 할 수 있고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학습 알고리즘이 이 추론을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의도하는지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 알고리즘과 추론 알고리즘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추론 모델을 만들면은 이 추론 모델이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학습 알고리즘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개념 목록입니다. 그래서 뭐 자연어 처리라든가 이제 머신러닝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들이 나열이 되어 있죠. 또 데이터 세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니셔티브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빅 아이디어 3번 이제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차트를 이제 10월 달에 원래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일정이 조금 늦어져서 11월 초에 빅 아이디어 3번의 이제 진행 과정에 대한 차트를 공개할 것입니다. 또 빅 아이디어 1번 차트가 좀 수정이 될 것이고요. 11월에 발표될 겁니다. 또 아이디어 4번, 5번의 경우에 2021년 초에 초안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2021년 2월에는 이제 새로운 이제 AI 교육 발전을 위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 컨퍼런스에서 K-12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학생들에게 AI를 가르치기 위한 데모가 마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이 메일링 리스팅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같이 참여해 주시면은 여기에 이제 메일링 리스트를 등록하시거나 저희 웹사이트에 이제 방문해 보시면 관련된 정보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